센츄리에도 뜨거운 농구의 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7 남녀 대학 농구 리그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는 이재범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꽃 센츄리 약간은 날씨가 쌀쌀한데 대학 농구 리그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프로 농구는 플레이오프에 들어왔는데 대학 농구는 이제 막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부터 선두권 경쟁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중위권 싸움도 굉장히 뜨겁게 열리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하게 될 홈팀 동국대학교 지난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2차전 연장전 접전 끝에 패배를 했습니다. 역시 주축 선수 변준영 선수의 부상이 가장 아쉬운 전력 이탈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 1학년 때부터 주전으로서 활약을 했던 선수이거든요. 근데 오늘 뭐 이번 대회에 들어와서도 뭐 25점 정도 넣는 주덕점원 에이스 역할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에는 지금 몸을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 동국대가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고려대학교 당국대전에서 연승에 제동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역시 판타스틱 4 주축 선수들의 활약이 무난한 이번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연세대와의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당국대의 경기에서 뭐 졌지만 남아있는 경기에서 또 잘하면 정규리그 우승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다시 올라설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경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2차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변준영 선수의 부상도 있었는데 그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서 뭐 성균관대의 그 장점이라면 높인데 그 높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상쇄할까 뭐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 역시 저희 팀은 뭐 변준영 비롯해서 뭐 가드진들의 어떤 그런 뭐 개인기가 저희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조금은 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갑작스럽게 뭐 변준영 선수가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번 시즌 초반 1승 3패 조금은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축 선수들이 졸업을 다 했고 현재 3학년 선수들이 군전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즌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어떻게 꾸려나가실 생각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준영 선수가 저희 팀에서 뭐 제 느낌으로는 뭐 전력이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 선수가 지금 뭐 상당 기간 코트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구는 뭐 혼자 하는 게 아닙니까? 다른 아이들의 어떤 그 뭐 단결심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어려운 그리고 무거운 질문만 드렸는데 이제 조금 밝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내에서 이 선수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선수 있을까요? 뭐 게임에 출전을 많이 못하지만 뭐 공주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신장도 작고 조그만한데 아주 노력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팀원들의 또 파업을 위해서 굉장히 그 좋은 어떤 분위기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뭐 저는 내심 조금 높게 잡았지만 사실은 뭐 인터뷰에서는 제가 6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목표는 변함없이 좀 6강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번 시즌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질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밖에서 약간의 꽃샘추위,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벚꽃이 필 때인데 남부지방은 벚꽃이 피는 시점인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 네, 지금 뭐 남자부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네. 뭐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균관대 중앙대와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만약에 네. 오늘 이긴다면 연세대와 공동 2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굉장히 치열한 순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강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성균관대가 홈에서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지금 공동 3위, 연대, 고대, 중앙대, 워킹 나란히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도 이제 순위표가 정정이 돼서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다시 추가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창명대가 또 최근 2연승을 달리면서 이제 6위에 위치해 있고 오히려 그렇죠? 경희대가 이제 2, 3위 2승 3패로 7위에 떨어졌고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이제 성균관대한테 지면서 지금 현재 1승 3패로 9위에 동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상위권 대학들 성균관대학교와 상명대학교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상명대와 이제 동국대 금국대까지 차이가 승차가 뭐 두 게임 정도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남아있는 게임이 많기 때문에 8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치열한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경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또 단독 선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당국대 역시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개막 3연승이 처음인데 네. 이 연승 행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궁금합니다. 네, 양 팀의 비교 분석표를 저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는 평균 득점 90.3점 굉장히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고려대도 이제 높이가 이종현 선수, 강상재 선수가 나가면서 졸업을 하면서 대신 빠른 농구를 한다고 했는데 네.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득점력이 나오고 있죠. 네, 고려대학교 말씀해주신 것처럼 높이에서의 그런 다소 약점이 있을 수 있었는데 역시 판타스포 4명의 주축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서 동국대학교도 득점력 면에서는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고려대가 90.3점으로서 득점 1인데 득점 2위가 동국대입니다. 그렇죠. 네, 동국대 역시 그 한양대가 닭공 육상농구라고 해서 뭐 무조건 이제 공적 달려서 그렇죠. 공적하는 농구를 펼쳤는데 동국대 서대성 감독님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서 한양대와 같은 닭공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와 같은 이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국대학교의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3점슛 성공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3점슛 성공률이 조금은 떨어지는데 네. 예, 저 3점슛 성공률이 떨어지는 대신에 속공으로서 좀 만회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저 점수가 높은 점수가 3점슛 성공률이 40.3%로 좋지만 대신에 속공이 조금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 팀의 선발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는 공두현, 홍석영, 주경식, 김영민, 최원재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고려대학교는 김낙현, 최성원, 전현우, 박준영, 박정현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변준현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부상 때문에 빠진 게 눈에 띄고 네. 박정현 선수 고려대에서는 박정현 선수가 그렇죠? 선발 라인업에 올라온 게 이제 눈에 띕니다. 박정현 선수 역시 2m 4cm 고려대학교의 골밑을 지켜주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즌 개막을 할 때는 특히 연세대와의 개막전에서는 빠졌었거든요. 이제 부상 때문에 빠졌는데 요앞 당국대회 경기에서 한 15분 정도 뛰고 오늘 경기에서 이제 선발로 나오거든요. 네. 저 선수가 이제 5m 이제 지키기 시작한다면 지금 이전에 고려대와 지금은 이제 저 선수가 이제 가세해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일 때 고려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높이의 안정감까지 생기기 때문에 고려대의 전력이 뭐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정현 선수가 없었을 때 박준영 선수가 이제 그 골밑을 지켜줬었는데 그렇죠. 박준영 선수의 그런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 박준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선 네 경기만 따진다 그러면 MVP를 줘도 그렇죠. 된다. 네. 그런 득점력과 리바운드 장악을 보여줬거든요. 박준현 선수가 평균 4경기 평균 26.8점 15.3 리바운드를 기록했거든요. 네. 네. 반면에 이제 오늘 동국대학교 이제 그 전현우 선수가 빠지고 김영민, 변준영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네. 1학년 김영민 선수가 선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4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했고 평균 3득점 그리고 1.5개의 리바운드를 잡고 있는 김영민 선수입니다. 네, 변준영 선수가 뭐 1학년 선수들이 조금 자기가 빠진 몫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김영민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뭐 조금 이제 휘저어준다면 뭐 고려대 수비를 휘저어준다면 조금 더 재밌는 게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성균관대학교의 2차전 연장 접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변준영 선수가 이제 빠진 게 큰 타격이 나타났다는 게 보여졌었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변준영 선수가 빠졌지만 오히려 뭐 손발을 맞춰보지 않았는데도 그 좀 좋은 경기력을 펼쳤어요. 2차 연장까지 가는 그런 접전을 펼쳤었거든요. 네. 그런 경기력, 그런 집중력을 오늘 또 보여준다면 좋은 경기를 할 거라 생각이 들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의 승리보다는 다음 경기를 위해서 조금 더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양팀 선수들 팁오프 과정에서 다시 한번 팁오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이 공 따내면서 고려대학교 공격 성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낙현이 시작과 함께 두 점 성공시킵니다. 김낙현 선수 시작과 함께 정말 5초, 10초 지났나요? 그러니까요. 미들레인지에서 두 점을 성공시키는 김낙현이었습니다. 고려대 또 시작하자마자 코트 바닥을 치면서 네. 집중력 보이는 투지를 보이는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국대학교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전력상 객관적으로는 열세입니다. 자기들만의 목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에 만났던 서대성 감독님도 오늘 경기 같은 경우보다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3년 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3년 전을 조금 더 변준영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 다음 3년 전을 조금 더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공두현이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1학년 김영민의 패스 미스. 고려대학교가 공 끊어냈습니다. 오른쪽 전현우인데요. 석점 던졌습니다.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고려대학교입니다. 풋백 성공. 지금 박정현 선수가 들어온 장점이 딱 눈에 띄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뭐 외곽슛이 터진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올밑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을 또 올려주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팀 선수들 통틀어서 가장 키 큰 선수가 박정현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동국대학교는 가장 키 큰 선수가 주경식 선수 195cm이기 때문에 높이에서 열세를 나타내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탑에서 석점 맞고 나온 공을 동국대학교 리바운드 따내지 못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리는 순간에 김박현 선수가 스틸에 의한 또 속공에 의한 득점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경기 초반 1쿼터 이제 1분 15초 정도가 지났는데 고려대학교 벌써 6점 차로 경기를 벌리고 있습니다. 박정현이 외곽으로 나와서 공 받아주고 있습니다. 스크린 걸어줬고요. 최성원이 박정현에게 아주 파고들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박준영 선수 역시 페넌트레이션 돌파가 굉장히 좋은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팀이 이제 득점 주득점원 역할을 했던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줬죠. 그렇죠. 네, 최성원 선수가 또 2대2 플레이가 또 좋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또 나올 수 있었고요. 외곽쪽으로 빼줬고요. 최원재의 석점입니다.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이때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1쿼터 이렇게 동국대 초반부터 점수가 벌어진다면 조금 어려운 경기를 가져가게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이 나와서 이제 고려대의 공격권이 주어졌고 네. 동국대가 이제 지금 한 2분 정도 흘렀는데 아직까지 득점이 없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첫 번째 득점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또 득점이 동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또 86점이라는 득점률을 보여줬던 그런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득점력이 또 살아날 걸로 기대가 됩니다. 확실히 동국대학교 말씀해주신 것처럼 1승 3패의 성적을 가지고 있지만 경기력 측면에서는 많은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경기 공격 제한 시간이 좀 흘러가지 않아서 그걸 조정한 다음에 다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샷클락은 12초 남았습니다. 김낙현이 볼을 반수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샷클락 4초, 3초 남겨놓고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잡아냅니다. 확실히 박정현 선수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1쿼터입니다. 그렇죠. 지금 경기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그 자료에 기억을 하신다면 리바운드가 고려대가 40개, 그 다음에 동국대가 42개였거든요. 그렇죠. 실질적인 리바운드는 고려대가 적었는데 지금 경기 초반에 박정현 선수가 가세하면서 공격을 리바운드로서 지금 공격권을 더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박정현 선수가 처음 선발로 나오면서 초반부터 리바운드에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확실히 이제 높이 안정감까지 생긴 것이죠. 네. 1학년 김영민입니다. 바운드 패스. 페인트 존에서 돌아서는 동작. 두 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1쿼터의 리바운드를 모두 잡아내고 있습니다. 김낙현. 돌아서면서 골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박정현입니다. 박정현 선수가 자신보다 신장이 작은 홍성현 선수와 매치에 비하니까 자신감 있게 포스터볼로서 득점을 만들었죠. 확실히 그런 부상에서의 회복하는 모습 박정현 선수가 오늘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박정현 선수가 연세대와의 개막전을 할 때만 해도 강병수 감독의 말에 따르면 한 30% 정도밖에 몸 상태 안 만들어졌다. 그래서 경기 투입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아니 4월달 정도부터 이제 투입할 걸 예상을 했지만 조금 더 빨리 경기에 나왔고 지금 현재 이제 플레이 또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건강한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보다 좀 작은 신장의 선수들과 매치업이 또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자신감도 찾고 경기력도 회복할 수 있다면 다음에 다시 한국대를 만나거나 아니면 연세대나 중앙대와 만났을 때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죠. 반면에 오늘 동국대학교 조금 어려운 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쿼터 이제 3분여 지났는데 아직도 첫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구를 하다 보면 3분 동안 득점이 안 나오는 순간이 나오는데 네. 하지만 득점이 터지면 그 이후에
빠른 속공이라든지 외곽슛이라든지 그렇게 터지면서 득점이 순식간에 10점, 20점 다 날 때도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 하지만 그 첫 득점을 빨리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전 시간 이후의 공격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동국대학교가 이번 공격을 통해서 첫 득점을 꼭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동국대가 실점을 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공격 리바운드 내주면서 그 다음에 또 실책에 의한 실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실책을 줄이고 공격 리바운드를 또 이제 박스아웃으로서 수비 리바운드를 잘 해주는 게 또 필요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안쪽 치고 들어가는데요. 골 밑에 박준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던졌지만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확실히 이제 동국대학교 골 밑에서의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홍성윤 선수가 포스트업을 이제 박정현 선수를 상대로 포스트업을 했는데 네. 하지만 뭐 시도 과정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빠르게 속공 이어가고 있는데요. 봉두현이 두 점 올려놓았습니다. 봉두현 선수 역시 꾸준한 교체 출전을 통해서 경기 감각을 살리고 있습니다. 또 동국대가 빠른 농구 속공을 시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런 식으로 득점이 나온다면 예, 지금 현재 저 득점을 계기로 해서 득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준영이 골 밑에서 두 점 손쉽게 올려놨습니다. 예, 방금 헌벌이 나오면서 수비가 좀 흔들렸었거든요. 동국대 네. 수비가 흔들리면서 쉽게 실점을 했습니다. 동국대학교로서는 약간 수비를 조금 더 어렵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봉두현 탑 쪽에서 이제 샷클락 5초 놓고 남겨놓고 던졌지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오늘 야투 성공률이 조금 조조한 동국대학교입니다. 외곽 먼 거리에서 석점 던졌습니다만 립 맞고 나온 공 동국대학교가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고려대가 박정현 선수가 들어오니까 높이는 좋아졌는데 대신에 외곽이 전혀 말을 듣지 않네요. 동국대학교의 오. 외곽 포로 오늘 첫 번째 석점 플레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원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득점 차이가 7점 차이밖에 나진 않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수비 하나 하고 난 다시 이제 득점을 한다면 뭐 접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김낙현 선수가 이제 방금 전에도 석점을 던지려다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내주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실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가 이날 경기 전까지 4경기에서 3점슛 성공률이 40% 이상이었거든요. 그렇죠. 건국대의 3점슛 성공률이 19% 정도예요. 네. 그 팀보다 2배 이상 2배 이상 많은 높은 성공률을 보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조금 3점슛이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제 김낙현 선수의 슛까지 터져준다면 고려대학교가 조금 더 공기를 쉽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낙현 선수는 50%의 3점슛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안 좋네요. 최원재가 석점 던져봤지만 림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고려대학교 공격 박준영 스크린 걸어줬고요. 김낙현입니다. 안쪽 파고들면서 득점 인정 상대 반칙. 김낙현 외곽이 안 되면 직접 파고들면서 점수를 또 올려주네요. 그렇죠. 네. 정우성 선수가 이제 파고 들어갈 때 수비를 놓쳤거든요. 네. 근데 끊으려고 하면 과감하게 끊었어야 되는데 슬프게 끊으면서 자유투까지 내주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점수 차는 9점 차입니다. 1쿼터 이제 남은 시간 4분 26초. 김낙현의 자유투 1구입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점수차는 10점 차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 동국대학교 캠퍼스에 굉장히 많은 관중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가 펼쳐지든지 저희 중계석 맞은편에 관중들이 꽤 많이 차는 편입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두 점 올려봤었는데요. 공격권은 계속해서 동국대학교입니다. 어제 연세대와 경희대 중계를 할 때도 네. 절대 아쉽게 안 들어가는 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엔 그렇죠. 점수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네, 넣을 수 있는 순간에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마무리까지 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 약팀이 경우에는 저런 걸 놓치다 보면 20점, 30점 순식간에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경기 초반 1쿼터 이제 10점 차까지 벌어져 있습니다. 포스트 플레이 펼치는데요.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경식 선수가 과감하게 이제 1대1 시도해봤었는데 조금 아쉽게 림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안쪽 A패스 넣어줬는데요.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메이드 시키는 고려대학교.
박정현 선수가 하이포스트로 올라가고 박준현 선수가 로우포스트에서 네. 패스를 받아서 득점을 성공했는데 패스가 처음에 조금 정확하지 않았지만 박준현 선수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정호상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골 밑에서 오. 움직이는 동작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림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샤클라 이제 3차원 2초 남은 상황에서 공격권은 다시 고려대학교. 확실히 이제 박정현 선수가 골 밑에서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동국대학교가 공격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3분 26초입니다. 고려대학교가 12점 차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전 고려대학교의 공격 박준영 선수와 박정현 선수가 이제 또 자리를 위치를 바꾸면서 그런 창의적인 플레이도 굉장히 손쉽게 일어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김낙현이 와이드 오픈 찬스에서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샤클락 7초 남았는데요. 8초, 7초, 6초 박종현이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이런 미들맨이 있다는 건 고려대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동국대가 지역방을 서고 있었는데 박정현 선수 포스트 플레이에 더블팀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정현 선수가 정확하게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홍성민의 석점이 폭발합니다. 동국대학교 2점을 내주는 대신에 3점을 넣네요. 사실 이게 동국대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박준영 돌아서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지금 골밑에서 그런 이제 박준영, 박정현 돌아 번갈아가면서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이름이 조금 순간적으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박준현 선수가 이제 운동 능력이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지는 않지만 스텝이라든지 그런 거 또 스텝이나 뭐 훅슛도 들어서 골밑에서 정확하게 도덕점을 만들어줍니다. 정호상이 패스 내줄 때 주시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정호상 선수도 이제 3점슛 11개 팀의 2위의 그런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동국대가 3점슛 성공률이 한 27% 정도로 굉장히 높진 않지만 네. 변준영 선수가 38% 그렇죠. 정호정 선수가 한 35% 두 선수가 이제 조금 3점슛을 이끌어 나가는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박준영 선수의 귀여운 실수가 있었네요. 네. 드리블을 하다가 얼굴을 맞았죠. 네. 김낙현이 오른쪽 박준영입니다. 김낙현이 이제 샤클락 7초 남았는데요. 이때 주심에 히스를 올렸습니다. 주경식 선수가 이제 골 밑에서 계속해서 몸싸움을 벌여주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이제 높이에서 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적극적인 몸싸움 자체가 필요하고요. 저는 몸싸움도 하다 보면 상대편 선수가 좀 체력도 그만큼 떨어지게 되거든요. 김낙현이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오지 않은 공 박정현이 잡았습니다만 동국대학교 끊어냈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외곽포가 잘 터지지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네. 외곽포가 터져야지만 동국대의 지역방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아주 파고들 때 패스해줬지만 이 공을 고려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1분 13초 석점차 앞서나가고 있는 고려대학교의 공격. 이번에도 아주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동국대 수비가 이제 정비되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저런 쉬운 득점 찬스가 나왔죠. 원래는 박준영 선수가 조금 골밑에서의 그런 혼자 하는 플레이가 많았었는데 오늘 박정현 선수와의 콤비 플레이가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네. 지금 동국대도 이제 패스 플레이로 득점 기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좀 완성하지 못하고 실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동국대가 실책이 좀 1쿼터에 많은 편이거든요. 실책을 좀 줄여야 되죠. 네. 베이스라인에서 외곽 쪽으로 패스아웃 김낙현입니다. 이제 드리블링이었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잘 내줬었고 박준영 선수가 들어오는 패스. 네. 박준영 선수를 잘 봤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공격 안쪽 파고들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홍석현 선수가 뭐 신장은 작지만 자기보다 더 큰 선수를 상대로 과감하게 자신감 있게 포스터 플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플레이가 어느 정도 성공한다면 또 외곽까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홍석영 선수도 당국대와 강팀과의 경기에서 26점, 그리고 6개의 리바운드, 3개의 어시스트,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당국대 같은 경우에는 뭐 홍승규라든지 하도연, 그렇죠, 두 선수 빅맨이 있는데도 그렇게 득점했다는 건 정말로 뭐 골밑에서 득점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주경식이 인바운드 패스를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제 1쿼터 게임 클락은 22초, 샷 클락은 17초 남은 상황입니다. 엘리우 패스에 이은 천연우의 득점이었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는 1쿼터입니다. 지금 이제 동국대의 지역 방어에 좀 어느 정도 도전을 했는데, 네, 패턴 플레이로서 득점을 또 만들었죠. 1쿼터 멋진 장면들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가 잠시 이제 조금 동국대의 지역 방어에 고전을 하면서 주춤할 수 있었는데, 네, 그걸 갖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득점력이 또 두 개의 플레이가 나오면서 살아나는 걸로 보입니다. 왼쪽, 왼쪽을 선택했습니다. 외곽에서 석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공규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동국대학교 이제 마지막 공격에서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고려대가 이제 3점을 좀 더 많이 성공을 하면서 경기를 주도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고려대는 오히려 이제 높이를 앞세워서 경기 주도권을 잡았고요.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석공이라든지 외곽슛이 터지면서 이제 조금 그래도 점수차가 벌어지는 걸 막아내면서 1쿼터를 마무리했습니다. 점수차는 벌어져 있지만 동국대학교 마지막 공격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2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여기는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1쿼터 고려대학교가 12점 차 조금은 넉넉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네. 어제 경희대와 연세대가 1쿼터에 14점 차이로 마쳤었는데, 하지만 그 점수 차이가 4쿼터 거의 중반까지도 15점 그렇죠. 내외로 네, 계속 박빙의 승부를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 점수 차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동국대가 2쿼터부터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또 대등한 지금 이 점수 차에서 좀 더 좁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뭐 지금 1쿼터처럼 실책이 조금 나온다면, 또 공격 리바운드를 좀 많이 내준다면 점수 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희망적인 상황은 동국대학교의 외곽포가 좀 터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의 외곽포가 터졌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살리는 공격, 그 다음에 패턴 플레이에 의한 득점이 좀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런 이제 답답한 공격이 나올 때 그런 패턴 플레이에 의한 득점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뭐 2쿼터부터 점수차를 더 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학교가 1쿼터에는 3개의 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반면 석점슛이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5개 시도해서 하나 더 성공하지 못했네요. 네.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그대로 깨끗하게 2점 성공시킵니다. 2쿼터 시작과 함께 기분 좋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네, 홍석영 선수가 페이스업, 포스트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그것도 시작하자마자 페이스업으로서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김현우의 석점이 2쿼터 시작과 함께 터지고 있습니다. 네, 전현우 선수가 2쿼터 들어오자마자 3점 슛을 성공을 하네요. 네, 저희가 이제 고려대학교의 외곽슛이 터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말을 듣기라도 한 듯이 석점을 터뜨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낙현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그대로 파고들으면서 어려운 자세에서 두 점을 만들어냅니다. 역시 역시 네. 네. 프로 지금 이제 4학년들 중에 노트레피 빅포로 꼽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렇죠. 선수가. 네.
그런 재능을 또 보여주는 돌파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에서 레이업을 네.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23번의 박준영 선수가 나왔습니다. 7번 김윤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가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김윤 선수도 역시 벤치 멤버로서 오늘 올 시즌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외곽 필요할 때 외곽도 터뜨려주고 수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해주고 있죠. 네. 주경식의 스텝에 이어 두 점 올려놨습니다. 확실히 이런 골 밑에서의 그런 박정현 선수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감한 그렇죠. 플레이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더블팀으로 막아보려고 했었지만 박정현이 두 점 올려놨습니다. 역시 높이가 있고 기량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또 보여주네요. 네. 정호상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페인트 동작 이후에 바운드 패스 안쪽 밀고 들어갑니다. 패스 아웃했고요. 정호상의 석점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동국대가 이제 앞선 골 밑에서 두 차례 득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저기에 골 밑에서 나오는 패스를 3점까지 연결했다면 동국대의 공격이 활활 타오를 수 있었는데 아쉽게 빗나갔고요.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의 그 속공이 가운데 이제 파울이 나오면서 네. 이제 파울로 베이스 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인바운드 패스 원쪽으로 김낙현에게 연결했습니다. 스크린 걸어줬고요. 외곽쪽 김윤입니다. 최성원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두 점 올려놨습니다. 네, 최성원 선수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선수였거든요. 네. 뭐 지금 연세대와의 개막전부터 최성원 선수가 알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즌 평균 10득점 그리고 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최성원입니다. 골 밑으로 패스 연결을 했었는데요. 공두현이 공 잡지 못했습니다. 뭐 주경진 선수가 이제 백도어 플레이처럼 시도 자체는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 상황에 볼 때 뭐 패스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을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런 순간에 패스가 안 넣는 게 맞았죠. 주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 패스를 주다 보니까 틀에 박힌 그런 패스를 하다 보니까 실책이 나왔죠. 최원재 선수가 코트 위로 들어오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외곽 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패스아웃 했고요. 탑에서 그대로 파고듭니다. 두 점 성공시킵니다. 전현우. 아, 김윤 선수의 센스 있는 가로채에게 이연 두 점 올려놨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홍성현 선수가 이제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인바운드 패스를 했거든요. 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스틸에 이어 득점까지 순식간에 4점을 올렸습니다. 어느새 득점차는 21점까지 벌리고 있는 이 쿼터입니다. 안쪽으로 A패스 연결했지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돌아서는 동작에 이어서 뱅크슛 2점 성공시킵니다. 홍성민 선수도 이제 뭐 주경식 선수와 함께 골 밑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전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선수들입니다. 주장으로서 또 동국대 유일한 4학년 아니겠습니까? 홍성민 선수. 네. 네, 저는 오늘 경기 때 예상을 하면서 동국대가 좋은 경기를 하려고 한다면 동국대가 지금 상대팀으로부터 이제 스틸을 10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속공이 조금 많이 허용하는 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국대가 실책을 줄이고 오히려 고려대의 실책을 이끌어내면서 속공으로서 득점 많이 올린다면 좋은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책이 오히려 많이 나오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 밑에서 박정현이 손쉽게 두 점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고려대는 상대의 동국대의 실책을 또 많이 득점을 연결하는 데다가 박정현 선수가 골밑에서 저렇게 든든하게 활약을 해주니까 점수 차이가 20점까지 벌어지는 거죠. 홍석현이 올라갈 때 블락샷 성공시키는 고려대학교. 이번에는 속공 연결할 때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KBL였으면 언스포츠맨 라이트 파울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거 뭐 공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수비 몸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 또 옆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KBL이었으면 스포츠맨 라이트 파울을 불지 않았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쿼터 4분여 정도 지났고 남은 시간은 6분 22초입니다. 어느새 21점 차 앞서 나가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김진영 안쪽으로 패스할 때 조심했을. 확실히 이런 패스의 속도, 강도가 고려대학교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인바운드 패스 최성원입니다. 김인을 받고요. 김인이 돌아서면서 페이드웨이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이은 풋백 성공. 자신이 마무리해서 하지 못한 걸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졌네요. 사실은 이런 고려대학교 벤치 멤버 식스맨들이라고 불리는 선수들이 다른 팀 가면 주전급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샷클락 10초 남겨놓은 상황에서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수비자 파울. 김윤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조금 답답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서대성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려대 인바운드 패스. 어렵게 탑 쪽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고려대학교 골밑에서의 많은 선수들이 포진해 있고 또 큰 선수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동국대학교가 골밑 플레이를 펼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또 골밑 플레이가 미스가 나오다 보니까 실책이 나오다 실수를 하다 보니까 곧바로 속구까지 이제 이어졌거든요. 네. 이 쿼터 이제 중반열을 넘어가고 있는데 점수 차는 25점 차입니다. 고려대가 이날 경기 전까지 속공이 3.5개였고 네. 동국대는 속공이 8개였어요. 이에 반해서 고려대는 속공을 10개나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국대의 장점인 속공이 고려대의 약점인 속공 많이 허용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한다면 네. 재밌는 게임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경기 내용을 보면 반대 상황이 되어버렸죠. 동국대학교가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이제 25점 차 벌어져 있고요. 고려대학교가 44점을 득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려대학교 이번 경기에서도 아주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경기 전에 강병수 감독님과 만나서 얘기를 조금 해봤는데 네. 대학농구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득점이 좀 많이 나와야지 팬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빠른 농구를 하겠다. 득점이 또 많이 나오는 농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또 이전 4경기에서 90.3점이라는 득점을 올리고 있었고 지금은 15분 만에 경기 시작 15분 만에 44점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또 뭐 네. 지난 연세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가 또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그 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100점 이상 올리면서 점수 차이를 뭐 52점, 54점 차이로 이겼지 않습니까? 네. 확실히 이제 고려대학교가 두 번에 이제 첫 번째 한양대학교의 경기에서 100점 이상의 경기를 보셨었고 오늘 또 두 번째 100점 이상의 경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고려대가 이제 득점을 저렇게 해준다면 네. 동국대에도 자식들의 평균 득점 그러니까 86점 정도만 올려준다면 그러면 재밌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동국대가 그에 맞춰서 이제 손발을 짝짝꿍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국대가 점수가 조금만 더 올라온다면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동국대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원재 탑 쪽으로 홍석연이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두 점 던졌습니다만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외곽에서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고려대학교입니다. 지금은 선수 뒤쪽에서 팔을 쑥 뻗어서 리바운드를 잡아냈던 고려대학교입니다. 박정현 선수의 파워를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박정현 선수가 들어오니까 확실히 고려대의 골밑이 안정감이 생겼죠. 아무래도 이제 대학 리그에서 그런 빅맨의 역할 어떤 선수들의 그런 가치보다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진영 스탑 점퍼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갔습니다. 빠르게 속공 연결을 시키고 있는 공두현 여의치가 않았는데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정호상이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 계속해서 동국대학교입니다. 결국에는 풋백을 성공시켰던 동국대학교. 동국대 선수들이 과감하게 골밑에서 공략을 하는데 하지만 높이를 조금씩 의식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슛에서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주장 홍성민의 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에이패스 이후에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박정현 선수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이런 테크닉, 기술적인 측면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네요.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 이제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김진영 선수, 1학년 선수들 좀 투입을 하면서 경기 경험을 또 쌓게 하고 있네요. 홍석영이 두 점 풋백으로 성공시켰습니다. 홍석영 선수도 매 경기 5개의 리바운드를 잡아주면서 동국대의 높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블락샷까지 성공시키는 동국대학교입니다.
확실히 이런 1학년 선수들이 나왔을 때 뭐 상대편 선수들이 이런 기세를 올리는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동국대학교도 따라갈 수 있겠죠? 네, 김진영 선수가 이제 피벗 플레이로 레이벌 이제 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그게 실패를 했죠. 지금 아버지가 뒤에 이제 김유택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김진영 선수 1학년으로서 오늘 교체 출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이 외곽 쪽으로 빼줬습니다. 탑에서 석점.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따낼 때 주심의 히스를 올렸습니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김윤 선수로 보입니다. 다행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리바운드 과정에서 이제 쓰러졌었는데요. 네. 박찬호 선수가 어제 경희대와 연세대 경기 박찬호 선수가 쓰러지면서 조금 아파했는데 김윤 선수는 그래도 동국대 선수와 조금 부딪히면서 충격을 완해주면서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팀 파울에 걸려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공두현이 나오고 22번 김영민 선수가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선수도 신입생으로서 또 뭐 4게임 연속 교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의 자유투 1구 성공. 양팀의 뭐 응원정도 굉장히 볼만하네요. 네. 자유투를 이제 방해하는 그런 야유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풍당 할머니가 이쪽 동국대학교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루에 3경기씩 열릴 때가 많기 때문에 네. 마음에 드는 경기 또 풍당 할머니가 응원하는 팀도 있거든요. 특별히 그렇죠. 보통은 이제 경희대와 한양대, 특히 한양대를 제일 많이 응원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를 알고 있는데요. 주경식이 돌아들어갈 때 주심의 히스를 울렸습니다. 이제 2쿼터 남은 시간 3분 19초 남았습니다. 점수차는 26점차 고려대학교가 많은 점수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주경식입니다. 패스아웃 해줬고요. 우중간에서 석점. 립 맞고 나온 공 동국대학교가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올라갔습니다만 2점 성공시킵니다. 김영민입니다. 이런 신입생 선수들의 그런 활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점수를 올려놓으면 이제 또 고학년들도 네. 또 부활을 할 수 있죠. 동국대학교가 수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수비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14번 김진영입니다. 1학년 선수들이 이렇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역방안을 썼는데 그 지역방안을 깨는 3점이 또 터진 거죠. 네. 주경식이 돌아서면서 2점 만들어냈습니다. 동국대학교도 이제 뭐 많은 점수차 뒤지고는 있습니다만 차근차근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점수차가 벌어졌다고 해도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집중력이 잃으면 안 됩니다. 외곽 쪽으로 빼줬고요. 석점 던졌습니다. 립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는 김영민입니다. 바운드 패스 이후에 주경식 아쉽게 림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네, 동국대 속공이 나왔는데 또 마무리가 안 되었네요. 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런 넣어줄 때 꼭 넣어주는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골 밑에서 박정현이 두 점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1학년, 저학년 선수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데 박정현 선수가 저렇게 골 밑에서 기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1학년 선수들도 마음 편하게 또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버헤드 패스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이런 주경식 선수가 골 밑에서의 분전 굉장히 외로워 보이지만 또 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선수까지 빼고 이제 박민우 선수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박민우 선수도 또 1학년인데 연세대와의 개막전에서 박민우 선수가 의외로 골 밑에서 수비를 좀 잘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팀이 개막전 연세대에게 이기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던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박민우 선수는 용산중학교와 휘문고를 거쳐서 고려대학교에 입단을 했습니다. 별명이 둘리네요. 네, 귀여운 외모의 박민우 선수입니다. 자, 이제 2구 성공시키면서 이제 점수차는 15점 차입니다. 아, 25점 차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몰랐어요. 이제 2쿼터 남아있는 시간은 1분 27초입니다. 탑에서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동국대학교의 패스를 고려대학교가 터치 아웃시켰습니다.
김진영 선수 별명이 이제 뼈란트, 이제 케빈 듀란트 선수를 별명을 따서 만들었는데 네. 확실히 그런 외곽에서의 플레이가 케빈 듀란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뼈란트라는 말이 밖에 네. 모습을 보면 정말 뼈밖에 없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이후에 골 밑에서 두 점 만들어내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주경식을 활용한 플레이, 골밑 플레이가 살아나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네, 박정현 선수가 나갔기 때문에 네. 힘에서는 조금 더 이제 동국대가 앞서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왼쪽에서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온 공, 공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가 따냈습니다. 템포를 죽이고 있는 최원재, 정호상입니다. 바운드 패스. 탑 쪽에서 정호상의 석점, 림 맞고 나온 공, 이 공을 고려대학교가 따냈습니다. 지금 슛은 안 들어왔지만 만들어내는 과정은 좋았었어요. 아웃 넘버 3대2인데요. 외곽 쪽을 선택했습니다. 최성원의 생격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과 샷 클락은 남은 시간 19초입니다. 주경식. 충분히 이제 2쿼터 공격 시간을 활용하겠죠. 정호상입니다. 게임 클락 3초 남겨놓고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2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양팀 모두 단지 2쿼터 막판에는 3점 슛 경쟁을 펼쳤는데 네. 양팀 모두 3점 슛이 안 들어가면서 약간 소강 상태로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뭐 1쿼터에는 뭐 점수차가 10여 점차 나고 있었는데 2쿼터에는 고려대학교가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 23점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점수차가 더 많이 벌어졌던 걸 동국대는 조금은 추격을 하면서 전반을 마쳤거든요. 그렇죠. 홈에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점수차를 조금이라도 더 최소 이제 20점 이내에 좁히고 4쿼터 들어왔을 때 뭐 10점 이내로 좁힌다면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경기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선수들을 고르게 기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어린 그렇죠. 선수들에게 네. 1학년 선수들에게 또 기회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나왔을 때 자기들이 모습, 자기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또 점수차가 많이 앞서고 있다고 해서 집중력이 떨어진 플레이를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또 성과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심을 하면서 또 3쿼터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1학년 선수들이 나와 있을 때 또 점수를 올려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3, 4쿼터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동국대학교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홍성민 주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시즌 초반 동국대학교 팀 분위기가 조금은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장으로서 팀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연패도 하고 1승하고 또 패를 했는데 그래도 기죽지 않고 오늘 경기 준비 잘 하고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3학년 주축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면서 역시 주장으로서는 든든한 생각이 들 텐데 팀 내에서 이 선수만큼 조금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선수 있을까요? 네, 역시 저희 학교 에이스로 준영이 얘기하고 싶은데요. 부상으로 이번 경기는 못 뛰지만 그래도 빨리 재활해서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볼 시간인데 농구인 홍성민 말고 자연인 홍성민 어떤 사람인가요? 좀 아무래도 저 혼자 4학년이기 때문에 저희 팀 내 선수들이랑 같이 좀 어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교적인 네,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선수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목표와 함께 응원해주신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학년이만큼 이번 드래프트에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팀도 이제 승수 좀 더 쌓아서 플레이오프 꼭 진출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의 홍성민 주장 만나보았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주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낙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단국대학교의 경기에서 조금 아쉽게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선수들과 어떤 피드백을 주고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단국대학교에서 준비한 것들이 다 나오지 못했던 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는 않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더 많은 걸 준비해서 단국대나 중앙대나 더 잘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연승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시즌 초반 주축 선수들의 활약이 아주 뛰어납니다. 주장으로서 시즌 초반 경기의 팀의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연세대를 이기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뭐 시합할 때도 경기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연승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뭐 다시 그게 약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해볼 텐데요. 농구인 김낙현 말고 일반인 김낙현 어떤 사람인가요? 되게 조용하고 노는 걸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떤 걸 하고 주로 보시나요? 뭐 친구들이랑 뭐 가끔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답니다. 네, 이번 시즌 이제 마지막 시즌을 보내시고 있는데 이번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 목표는 일단 팀이 우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성적이겠지만 뭐 드래프트도 있고 드래프트 순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고려대학교 서포터 선배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즌도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대학교 김낙현 주장 만나보았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서대성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성균관대학교와의 경기에서 2차전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변준영 선수의 부상도 있었는데 그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그
그래서 뭐 승강대의 그 장점이라면 높인데 그 높이 부분을 어떻게 좀 상쇄할까 뭐 고민을 좀 했었는데 뭐 역시 저희 팀은 뭐 변준일 비롯해서 뭐 가드진들의 어떤 그런 뭐 개인기가 저희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조금은 나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뭐 변주영 선수가 나와버리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번 시즌 초반 1승 3패 조금은 부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축 선수들이 졸업을 다 했고 현재 3학년 선수들이 군전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즌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 시즌 어떻게 꾸려나가실 생각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변주영 선수가 저희 팀에서 뭐 제 느낌으로는 뭐 전력이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 선수가 지금 뭐 상당 기간 코트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구는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아이들의 어떤 그 뭐 단결심이라고 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희 나름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어려운 그리고 무거운 질문만 드렸는데 이제 조금 밝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 내에서 이 선수 정말 칭찬해주고 싶다 이런 선수 있을까요? 일단 그 지금 뭐 게임에 출전을 많이 못하지만 뭐 공주현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아직 신장도 작고 조그만한데 아주 노력 많이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그 팀원들의 어떤 화합을 위해서 어 굉장히 그 좋은 어떤 분위기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시즌 목표와 함께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목표는 뭐 저는 내심 조금 높게 잡았지만 사실은 뭐 인터뷰에서는 제가 6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목표는 변화 없이 좀 6강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이번 시즌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 만나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전반전은 고려대학교가 뭐 23점 차 조금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 나갔습니다. 네, 뭐 고려대가 앞설 수 있었던 원동력을 보면 골밑슛 성공률이, 그러니까 즉 2점슛 성공률이 82%예요. 그렇죠? 네. 뭐 3점슛이 15개 중에 2개밖에 안 들어서 뭐 전체적인 야투 성공률은 58%에 불과하지만 2점슛 성공률이 실패한 걸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수 차이를 굉장히 많이 벌렸고요.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 싸움에서는 그렇게 크게까지 뒤지진 않았어요. 뭐 7개 뒤졌는데 네. 특히 공격 리바운드는 10대7로 대등했거든요. 동국대가 고려대의 높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인 골밑 공격을 시도를 했지만 하지만 그 성공률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동국대의 야투 성공률은 36%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차이에서 지금 점수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보입니다. 네, 과연 3, 4쿼터 후반전에는 어떤 경기력으로 동국대학교가 경기를 풀어가게 될지 3쿼터는 고려대학교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고려대는 전반전에 13%의 3점슛 성공률밖에 기록하지 못했는데 강병수 감독은 3점슛은 오늘 들어가면 내일 안 들어갈 거고 오늘 안 들어가면 내일 또 안 들어가지 않는다 내일 또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기회 나면 자신감 있게 던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김준영의 2점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려대는 전반에 3점슛이 안 들었다고 해서 주저할 필요도 없고 계속 과감하게 던지다 보면 평균적인 성공률도 따라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후반전에 또 3점이 터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렇죠. 홍석영입니다. 골 밑에서 비하인드 패스 홍성민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 멋진 패스를 통해서 이제 득점까지 만들었다면 네.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아쉽네요. 시작과 함께 양팀 선수들의 공격이 실패로 한 번씩 주고받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미들레인지 2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크게 바운드 패스로 앞쪽으로 찔러줬었는데 네. 공두현 선수에게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준영이 치고 들어갈 때 수비자 파울. 홍석현 선수가 이제 지금 박준영 선수 몸에 맞추면서 아웃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 왼쪽 편에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패스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고려대학교의 인바운드 패스 박준영. 장태빈이 이어받았습니다. 안쪽으로 페넌트레이션 2점 성공. 지금은 정말 뭐 미꾸라지처럼 안쪽으로 파고들었었던 장태빈 선수였습니다. 정말 멋진 득점이었고 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득점을 빨리 해주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달아나는 득점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편하게 또 3쿼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동국대가 점수차를 좁히기 위해서 먼저 득점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첫 득점의 기회를 고려대에게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네, 김진영 선수가 돌파하면서 패스 정말 멋졌고 박준영 선수가 또 이제 그걸 마무리를 해주네요. 저는 뭐 놓칠 박준영 선수가 아니죠. 그렇죠. 네. 박준영 선수가 야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야투 성공률 63%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런 저런 또 패스를 받아 먹으니까 야투 성공률도 또 높아지겠죠. 3쿼터 시작과 함께 1분 30여 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동국대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점수차를 좁히기 위해선 동국대가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점수차를 좁히기 위해서 네. 좀 3쿼터를 좋게 출발했어야 되는데 저런 이제 고려대의 멋진 플레이를 내주면서 실점이 나왔거든요. 지금 베이스라인은 파고드는 김진영의 모습도 좋았고 안쪽 박준영에게 박준영의 마무리도 좋았습니다. 네, 전 돌파를 허용했기 때문에 어차피 도움 수비가 올 수밖에 없었고 그 도움 수비가 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허점을 이제 김진영 선수가 정확하게 내주면서 박준영 선수의 이제 득점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확실히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박준영 선수도 있고 박정현 선수도 있고 공격을 마무리 시켜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공 뿌려주는 선수들 굉장히 뿌려주는 맛이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낙현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17점을 올리면서도 예. 지금 어시스트가 이제 3.8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 동료들이 좋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또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선수들이 뭐 좀 어시스트 많이 나오는 선수들도 있는데 아마추어 농구에와는 KBL은 어시스트 기준이 조금 더 다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뭐 3.8개라고 해서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원정 팬들도 이곳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와 있습니다. 네, 고려대 팬들이 스포터즈가 또 잘 고려대를 또 열심히 응원하고 또 지원하는 걸로서 또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공두현입니다. 바운드 패스 포스트 플레이 펼치고 있는 주경식 선수였습니다.
김영식 선수가 계속해서 고려대학교의 골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인바운드 패스. 줄 코스 찾고 있습니다.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홍석영입니다. 이제 샷클락 8초 남았습니다. 7초 남겨놓고 먼 거리 석점. 림 맞고 튀어나온 공. 공격권을 공격 고려대학교입니다. 빠르게 치고 들어갔는데요. 패스아웃 외곽 쪽으로 내줬고요. 안쪽 파고들면서 다시 한번 패스하는 것을 동국대학교가 끊어냈습니다. 김영민 외곽 쪽으로 패스아웃 탑입니다. 김영민의 허슬 플레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텝으로 이제 속임 동작을 해봤었는데 고려대학교 수비수가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하프라이머 왔다리 갔다리 하였습니다. 어려운 리버스 레이업 성공시키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김준영 선수, 와 정말 뭐 묘기 같은 샷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1쿼터 시작했을 때 동국대가 힘들게 득점을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또 이제 홍성현 선수가 이제 포스트업으로 득점을 올렸는데요. 3쿼터 시작할 때 출발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출발이 좀 좋지 않네요. 장태민의 먼 거리에서 두 점 들어가지 않았고 풋백 성공시키고 있는 고려대학교. 확실히 이래 뭐 박준영 선수라는 이제 확실한 득점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좀 자신감 있게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동국대가 답답한 공정이 나올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변준영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변준영 선수가 빠졌다는 게 이제 확실히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마노 따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서대성 감독은 경기장 인터뷰에서 변준영 선수의 우리 팀에 차지하는 전력의 우리 팀 전력의 50%라고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변준영 선수가 득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도 하고 수비도 해주고 뭐 또 이제 동료들을 득점기를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변준영 선수가 빠진 게 그만큼 공백이 큰 것이죠. 단순하게 지금 변준영 선수가 한 25점 올리고 있고 어시스트도 한 6개, 5개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평균 한 6개 정도 해주고 5.8개, 6개 정도 해주고 있는데 네. 그것만 따져도 37점을 정도 해줘요. 그렇죠. 여기에 수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한 팀 적점이 한 40점, 50점 정도를 책임진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이거든요. 김준영 선수 리바운드 과정에서 터치 아웃됐습니다. 공격권은 동국대학교. 말씀해주신 대로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스탯 그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도 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변준영 선수의 그런 공백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동국대는 오늘 경기 내용이 오늘 경기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경기 이후에 그 다음에 한양대, 그 다음에 명지대, 성균관대를 차례 또 만나요. 그 팀을 만났을 때 어떤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 네. 변준영 없이 경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변준영 선수 경기 전에 만나봤을 때 3주 가량은 쉬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네. 재활까지 생각을 한다면 최소 3주, 그러니까 최소 3주 이상은 경기를 못 놓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세 경기를 갖다가 변준영 선수 없이 경기를 치러야 되는데 네. 그때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경기를 해줘야 돼요. 홍석영이 인사이드에서 두 점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렇게 고려대 높이를 생각 의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골밑을 공략을 하면서 네. 성공률 좀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홍성현 선수가 로우 포스트 쪽에서 돌파에 이은 두 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고려대학교 따냈습니다. 외곽 쪽에서 석점 림 맞고 나왔습니다. 공 살려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안쪽 파고드는데요. 블락 성공시키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봉두현 오른 패스 이어서 두 점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뭐 굉장히 주경식 선수와 봉두현 선수의 그런 호흡이 잘 맞았습니다. 공격권은 동국대학교. 이렇게 된다면 동국대학교 이제 슬슬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는데요. 계속 경기 내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동국대의 장점이 속공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 속공에 의한 득점이 나오고 그 득점 이후에 또 수비가 성공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또 흐름을 탈 수 있습니다. 방금 전 공두현 선수와 주경식 선수의 그런 콤비 플레이도 굉장히 선수들 사기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로우 포스트 쪽으로 연결시킬 때 그때 주심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뭐 주심의 콜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터치아웃을 이제 좀 정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왔고요. 네. 방금 이제 터치아웃이 나왔지만 2대2 하이로우 게임 자체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저는 플레이 계속 넣은다면 오늘 경기 저렇게 계속 플레이 해준다면 다음 경기를 또 그 멋진 경기 또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있죠. 홍석영 선수가 올라갈 때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연세대와 경북대 경기를 준비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경북대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 경기 여파가 결국 상명대한테 지고 이제 연패로 이어졌던 것인데 네.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경기력을 좀 점수차는 벌어져 있지만 좋은 경기력을 한다면 다음 경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리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열심히 뛰어주는 플레이들이 양팀 선수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네, 뭐 동국대가 연대와의 경기 이후에 연패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조선대 이기고 난 다음에 상명대한테 졌었거든요. 그렇죠. 네. 박준영이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동국대가 투지 있는 수비를 하니까 고려대도 조금 뭐 주전들이 빠져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당황하는 모습 또 흥분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동국대학교 선수들 그 표정에서도 약간의 자신감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네. 느낄 수 있습니다. 페인트존에서 가로채기 성공합니다. 홍두현 공격들 수비들에서 그렇죠. 이 2점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이게 이제 동국대의 장점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홍두현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도 해주고 스틸도 해주고 네. 팀의 살림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타이트하게 붙어주고 있는 동국대 수비입니다. 선수 앞에 안명 두고 미들레인지에 두 점 들어갔습니다. 네, 김윤 선수가 또 흐름을 또 한번 끌어주네요. 네. 수비 성공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박준영이 다시 한번 두 점 올려놓습니다. 김윤 선수와 박준영 선수가 이제 동국대학교의 그런 어떤 사기를 꺾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수차는 24점 차입니다. 외곽쪽으로 빼줬습니다. 탑에서 석점 던졌습니다. 림 맞고 조금 짧았던 공 리바운드는 동국대학교입니다. 바운드 패스 로우 포스트에서 블락샷 성공시키고 있는 고려대학교. 다시 한번 동국대학교도 블락샷을 성공시킵니다. 주경식인데요 골 밑에서 두 점 성공시킵니다. 양팀 선수들 블락샷을 하나씩 주고받았습니다. 대학농구가 네. 대학농구의 재미가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프로농구보다 훨씬 더 빠른 경기 진행이 펼쳐지거든요. 네. 노르패스 박준영에 연결시켜줬습니다. 외곽쪽으로 나와있는데요 이제 샷클락은 6초, 5초 남았습니다. 4초 김윤이 외곽쪽으로 내줬습니다. 석점 던집니다. 림 맞고 나온 공 풋백 성공. 아 지금은 동국대학교 선수들의 그런 집중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에 반해 이제 고려대는 또 반대로 집중력이 좋았던 것이죠. 그렇죠. 주경민이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두 점 성공. 3쿼터 이제 선수들이 이제 경기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동민 선수의 파울이었죠? 네, 공과 상관없는 지역에서 파울이 나오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이 파울이 있기 전까지 양팀 선수들 뭐 블락샷을 주고받는 네. 모습 그리고 뭐 속공 빠르게 연결하는 모습 굉장히 재밌는 경기들을 펼쳐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점수 차이와 상관없이 또 뭐 보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또 선사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그렇죠. 점수를 보지 않고 경기를 보면 네. 정말 뜨거운 경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버헤드 패스 박준영이 미들레인지 두 점 성공시킵니다. 확실히 박준영은 박준영이네요. 네. 네. 김윤 선수와 함께 필요할 때 득점이 필요할 때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석영이 왼쪽으로 빼줬고요. 주경식의 두 점 성공. 공 끊어냈습니다. 동국대학교. 아 이번에는 반대쪽에 있는 주경식 선수를 봤었는데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동국대학교의 공격권은 고려대학교로 넘어갑니다. 고려대 김준영 선수가 이제 1학년 다운 실책을 하나 했었거든요. 네. 그걸 득점까지 동국대는 그걸 득점까지 연결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쉽게 또 실책으로서 이제 또 수비를 하게 되네요.
베이스랩 파고들면서 왼쪽으로 내주는 과정. 이때 주심에이슬 트래블링 선언입니다. 네, 김준영 선수가 이제 트래블링 연속 실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두현 선수가 나오고 있고 4번 정호상 선수가 들어가고 있는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선수들 뭐 표정만큼은 굉장히 또 경기를 잘 치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3쿼터 내용만 본다면 박빙 대등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밀리지 않는 경기를 3쿼터에서 보여주고 있는 동국대학교입니다. 탑 쪽으로 외곽 쪽에서 5초 남겨놓고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윤입니다. 이때 또 옵더볼 상황에서 반칙이 나왔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제 백코트 하는 과정에서부터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7번 이동민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이동민 선수가 이제 조금은 흥분한 걸로 보이니까 동국대 벤치에서 이제 선수 교체를 해주고 있고요. 3번 백승환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학년 선수고요. 180cm 동아중학교와 동아고등학교를 거쳐서 동국대학교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고려대도 이제 박준영 선수를 빼고 박민우 선수를 또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중간석점 고려대학교에 4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도 오른쪽에서 석점. 립 맞고 나온 공을 고려대학교가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방금 3점이 들었으면 3점과 3점이 터지면서 더 그렇죠?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로우 포스트로 에이패스 블락샷 성공시키는 동국대학교. 네, 장태빈 선수가 과감하게 박민우 선수에게 찔러주는 패스는 좋았고요. 네. 박민우 선수가 이제 골밑에서 시도하다가 이제 블락을 당했는데요. 저런 뭐 1학년이니까 저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이죠. 이번에는 외곽 슛이 조금 짧았습니다. 공격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빠르게 2대1 상황인데요. 득점인 조상대 반칙. 동국대학교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추경식. 동국대 빅맨이거든요. 빅맨이 드리블을 치고 와서 마무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뭐 또 변준영 선수가 없는 빈자리를 동국대학교는 추경식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박스아웃을 외치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3쿼터 동국대학교가 계속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 클락은 25초, 샷 클락은 21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점수차는 24점차. 장태빈이 왼쪽 내줬습니다. 베이스랩 파고들면서 2점 성공. 김준영입니다. 동국대 석점 던졌는데요. 많이 길었습니다. 서대성 감독은 슛 기회가 났을 슛 기회가 났는데 주저하거나 슛을 던지지 않으면 선수 취급을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과감하게 한번 슛을 또 공격 시간 자체도 얼마 없었기 때문에 슛을 시도했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3쿼터 경기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가 26점 차 뒤진 채로 끝이 났습니다. 네. 지금 점수 차이가 26점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지만 네. 3쿼터 내용만 따진다면 18점 대 지금 22점. 18점 대 22점이니까 그렇게 큰 점수 차이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3쿼터 내용만 본다면 동국대와 고려대의 대등한 경기가 나왔습니다. 4쿼터 때도 이런 대등한 경기가 나온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국대학교의 추격전 4쿼터에 어떻게 벌어지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4쿼터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네, 여기는 다시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네, 프로농구에서 3쿼터까지 점수차가 21점까지 그냥 앞섰다가 뒤집어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 외에 20점 이상까지도 이제 점수차가 뒤집어진 적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점수 차이는 동국대가 뒤집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고려대가 승리를 거의 확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기 내용은 고려대 같은 경우에 좀 젊은 선수들, 1학년 저학년 선수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들의 활약이 어떤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국대는 다음 경기를 위해서 경기력을 어떤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떤 경기 뭐 3쿼터처럼 고려대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이제 많은 신인 선수들이 코트 위에서 뛰어주고 있습니다. 석점 성공시키고 있는 17번 김준영입니다. 네, 김준영 선수가 3쿼터 중후반에 실책을 두 개를 했었는데 네. 3쿼터 막판에 돌파, 지금 또 3점 슛, 자신의 실수를 만회를 해주네요. 김준영 선수 뭐 2m가 넘는 선수인데 목표에는 또 뭐 리그 평균 3개의 3점 슛을 4경기마다 쏘겠다 이런 말을 해줬거든요. 네, 저렇게 성장을 한다면 3번으로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런 목표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장태빈입니다. 페이드웨이 두 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장태빈 선수가 이제 3쿼터 때 동국대의 흐름을 타는 순간을 갖다 끊어주는 득점을 했었는데 네. 지금 방금도 이제 득점을 만들어졌습니다. 정호상의 득점 인정 3대 반칙. 동국대가 견준영 선수에 너무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또 이번 대회 올해 이제 이번 리그 들어와서 성장한 선수를 한 명 또 꼽는다면 정호상 선수이거든요. 그렇죠. 정호상 선수가 지금 13점에 6.0 리바운드, 네. 4.5 어시스트를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팀에 또 이제 리딩 카드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보유하고 있는 정우상 선수입니다. 탑 쪽에서 그대로 던집니다. 깨끗하게 빨려 들어갑니다. 김진영 뼈란트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경기입니다. 네. 고려대는 잠시 지금 현재 코트에 있는 선수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큰 선수들이 네. 3점을 저렇게 던져버리면 동국대 선수들은 너무 허탈해지죠. 이때 홍석영의 득점 인정 상대 반칙까지 연속해서 두 개가 나오고 있는 동국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빅맨들 소위 말하면 4번, 5번까지도 볼 수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외곽슛까지 터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8분 30초입니다. 점수차는 27점차. 안쪽 파고들면서 케인기를 뽐내봅니다. 신장이 크다 보니까 스텝이 네. 굉장히 길게 들어가네요. 김진영 선수가 이제 조금 또 몸도 말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좀 움직임이 큼직큼직해 보이거든요. 네. 네. 저는 저기서 이제 한 번 더 드리블을 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스텝을 밟고 다 레이업으로 떠버리네요. 공격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조금 여유 있는 강병수 감독 대행의 모습이죠. 홍석영이 패스아웃 해줬고요. 백승환의 석점 조금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손 맞고 터치아웃. 10번 주경식 선수가 나오고 25번 최원재 선수가 코트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 이제 주경식 선수가 3쿼터까지만 해도 이제 팀에 가장 많은 23점을 올려줬었거든요. 네. 슈퍼를 이제 뺐습니다. 먼 거리 석점 던집니다. 림을 크게 외면했습니다. 조대성 감독이 과감하게 슛을 던져라, 기회가 나면 과감하게 던지라고 했지만 최소한 림을 맞춰줘야죠. 그래야지 리바운드 기회를 잡기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수는 29점 차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고려대학교 100점까지는 15점 남아있네요.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면 100점 조금 가능성이 보이죠.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7분 40초입니다. 안쪽으로 바운드 패스. 홍성민이 1대1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돌아서면서 페이드어웨이 두 점.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고려대학교가 잡아냅니다. 방금은 들어갔던 다음에 빠지는 것보다 스텝 밟고 피벗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페인트 존에서 이번에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씩 골 밑에서의 그런 플레이를 주고받았던 양팀 선수들입니다. 지금은 공격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홍승민 선수가 스크린을 서는 과정에서 파울을 하면서 공격권이 고려대로 넘어갔습니다. 유태민 선수가 네. 앞쪽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스크린 쓸 때 네. 어깨를 조금 움직이면서 수비자를 방해를 했기 때문에 네, 파울이 나왔죠. 고려대학교의 공격입니다. 김진영이 탑으로 유태민이 점프슛 림 맞고 튀어나왔습니다. 동국대학교의 공격 템포를 늦춰주고 있습니다. 정호상 천천히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샷클락 6초, 5초 남겨놓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연결 이후에 두 점 성공시킵니다. 정호성 선수가 본인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한다고 조금 지시를 했었는데 네. 거기까지 하는 데까지 시간 조금 걸렸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줬습니다. 노르 패스 계속해서 패스 게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정호성의 파울이었습니다. 양팀 선수들 오늘 뭐 파울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오늘 경기는 아닙니다. 박민우 김진혁에 연결했고요. 오른쪽으로 크로스 패스 먼 거리 석점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김진혁입니다. 저런 리바운드인 실점이 기세를 조금 꺾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저런 득점이 나오면서 예,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에 100점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만 림 맞고 튀어나온 공 리바운드 동국대학교 따냈습니다. 약간의 미끄러짐이 있었고요. 안쪽 파고들 때 수비자 파울. 오늘 뭐 조금 동국대학교가 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6번 홍석영 선수의 그런 또 좋은 모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골밑에서 적극적인 투지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 고려대는 방금 파울로 이제 팀 파울에 들어갑니다. 다음번 이제 파울부터는 이제 자유투가 주어집니다. 인바운드 패스 연결해 주고요. 동국대학교 외곽 쪽에서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호상이 먼 거리에서 석점 빨려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수비수를 앞에 두고서 자신 있게 던져봤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공격 샷클락 이제 6초 5초 남았습니다. 4초 3초 시간 쫓기는데요.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뒤쪽 내주고 성공시켰습니다. 와, 고려대 선수들 잘하네요. 네, 뭐 선수들이 지금 시간을 보면서 여유롭게 플레이를 펼쳐주고 네. 있습니다. 과연 이게 뭐 신입 선수들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침착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는 고려대학교 앞쪽으로 치고 나올 때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고려대와 동국대가 대학 농구리그에서 뭐 12번 맞붙었었거든요. 네. 근데 12번 중에 11번을 고려대가 이겼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농구리그 이제 처음에 출범한 다음에 2010년 4월 20일 날 동국대에게 86대 91로 졌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11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근데 11연승을 달리는 동안 10번을 두 자릿수 점수차로 이겼고 한 번만 이제 한 자리 점수차로 이겼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 지금 이대로 흘러가면 뭐 그냥 두 자리 점수차로 또 이제 성의를 거둘 것 같고 이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고려대가 동국대에게 42점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네. 108대 66으로 이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점수까지는 가진 않지만 그의 중간한 점수 차이까지 이제 벌릴 한 30점 가까이까지 벌릴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경기입니다. 네. 네. 동국대회는 지금 그렇게까지 벌어지면 또 안 되고요. 홈에서 또 하는 경기인데 뭐 최소한 지금 현재 30점 예 차이가 벌어질 듯 말 듯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소한 30점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지금 현재 목표는 뭐 한 4분 40초 정도 남았으니까 20점대에서 이제 10점대로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경기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기세를 계속 이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국대에게 졌던 그런 이제 좀 패배에서 벗어나서 이 오늘처럼 또 기분 좋은 성질을 거둔다면 다음 경기에 또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반대로 말씀드리면 고려대학교는 이제 동국대학교를 재물 삼아서 또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려대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동국대의 전력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변준영 선수가 빠져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점수차를 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이후에 집중력이 흔들리면 안 되죠. 한 경기 한 경기에 희비가 깔릴 수가 있거든요. 또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조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연세대도 그런 장면이 조금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어린선 감독이 조금은 조금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한 적도 있었는데 네. 고려대는 그런 실수를 또 하면 안 되겠죠. 페넌틀레이션 두 점 성공시키고 있는 고려대학교입니다. 네. 그렇죠. 아 지금 계속해서 집중을 끝까지 해줘야 되는 동국대학교 선수들인데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국대가 저렇게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고려대 선수들이 어린 선수들이 들어와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점수차가 지금 현재 이제 30점 이상으로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우중간에서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고려대학교. 네, 지금 현재 이 동국대 체육관에는 프로팀의 스카우트들도 와서 경기를 보고 있거든요. 네. 프로팀 스카우트들이 경기를 보면서 좀 지는 경기를 할 때는 어떤 경기를 또 하는지도 그런 것까지 그리고 또 뭐 지금 다 4학년들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1학년 때부터 어떤 경기력을 해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을 하는지 모습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들이 경기를 졌다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절대 안 돼요. 이런 뭐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점수 차이를 30점, 20점 대에서 10점대로 좁혀주길 바랬었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점수 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준영 선수의 석점포까지 폭발시키면서 이제 점수 차는 어느덧 30억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고려대는 이제 100점은 이제 가볍게 넘을 것 같고요. 네. 안쪽 페넌틀레이션 두 점 성공시킵니다. 이동민의 2점 성공이었고요. 고려대학교도 페넌틀레이션 이번에 실패했습니다. 들어갔다면 굉장히 멋진 장면이 연출될 뻔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10번 주경식이 계속해서 분전해주고 있습니다. 67대 97 정확하게 30점 차 차이가 나고 있는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4쿼터 경기입니다. 분위기가 네. 뭐 고려대는 득점을 실패했고 동국대가 득점을 성공했는데 오히려 고려대가 득점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났었죠. 그렇죠. 돌아서면서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학년 김영진 선수가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유태민 샷클락 4초 3초 남은 상황에서 블락샷 성공시키고 있는 동국대학교. 그렇죠. 끝까지 저렇게 집중력 있게 경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광진 선수도 1학년 선수인데 아 뭐 자신감 있게 블락샷 성공시켜줬습니다. 네. 서대성 감독은 인터뷰와 경기전 인터뷰에서 뭐 평소 우리들이 가진 전력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 6강을 목표로 한다 했거든요. 네. 8강이 아니라 6강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같이 뭐 지금같은 경기를 보여서는 안되고요. 아 지금 센스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성공시켰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인사이드 패스를 상대방 선수에게 맞추고 그대로 올라왔었는데 득점이 인정됐습니다. 네, 지금 잠시 경기가 중단된 게 왜냐면 뭐 그냥 샷클락 버저가 울렸었거든요. 네. 근데 골밑 림을 맞았었기 때문에 득점을 인정하는 그런 판정이 나왔었습니다. 재치 있는 플레이까지 성공시키면서 점수차는 32점 차입니다. 그 플레이로 인해서 고려대 벤치가 난리가 났었죠. 네. 리바운드 따내면서 2점 성공시킵니다. 이광진 고려대학교 선수 약간의 흥이 난 그런 플레이들이 이어지고 있죠? 아, 지금 자신들의 흥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네, 너무 흥이 났죠.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고려대는 100점은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69대 99, 30점 차 차이가 나고 있는 이제 1쿼터 남은 시간 1분 37초입니다. 수비자 파울. 15번 박민우의 파울이었습니다. 이제
4쿼터 남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좀 전에 승자의 여유를 지켜보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제 뭐 팬분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뭐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홍석영 선수 이제 팀의 3학년으로서 제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모두 깨끗하게 성공시킵니다. 71점까지 따라붙고 있는 동국대학교. 석점 그대로 던졌습니다만 림 맞고 나온 공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장태빈이요. 에이패스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패스 게임이 굉장히 멋졌었는데 들어가 마무리 메이드까지 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고려대 벤치에서도 이제 100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실패를 하니까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21번 이광진 선수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석점 성공시킵니다. 4쿼터에서 벌써 뭐 7점을 휘몰아치고 있는 이광진 선수입니다. 이제 게임 클락 54초 남았습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블락샷 성공시킵니다. 이광진 여러 가지 해줬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뭐 아까 좀 전에도 블락했는데 두 개 연속 블락이죠. 동국대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진. 포스트 플레이 돌아서는 동작 이후에 두 점 성공시킵니다. 홍석영. 고려대는 이제 100점을 넘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요. 이제 게임 클락 26초 남았고 샷클락도 17초 남았습니다. 고려대학교 외곽으로 패스아웃. 페인트 동작 이후에 미들레인지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공격권은 동국대학교. 뭐 고려대가 100점을 위해서 득점을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득점을 조금 더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뭐 고려대, 연세대, 뭐 당국대, 중앙대 여기에 또 이제 성균관대까지 이 팀들이 나중에 경기 끝났을 때 시즌이 끝났을 때 동률이 된다면 득실차로서 승순위를 가릴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경기 마지막까지도 득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양팀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 팀 파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 동국대학교에게 주어지겠습니다. 저 파울 때문에 고려대가 9.5초를 남기고 이제 공격권을 가져가거든요. 네. 물론 이제 리바운드를 잡는다는 상황이 또 되어야겠지만요. 그렇다면 또 100점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또 가지게 되겠네요. 자유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공격권은 동국대학교입니다. 100점까지는 내주지 않겠다. 이러한 동국대학교 선수들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우리 홈코트에서 감히 100점을 동국대학교 선수들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동국대도 1점이라도 더 올리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샷클락 3초 남겨놓고 중거리 2점 깨끗합니다. 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있는 동국대학교. 네, 동국대 벤치에서 네, 승리라도 한 것처럼 이제 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네. 네. 마지막 또 공격은 동국대학교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동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고려대학교가 큰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박정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높이의 안정을 찾았고 네. 고려대의 약점이었던 실책을 많이 내주기가 약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 많이 보완을 하면서 동국대의 장점인 속공을 또 내주는 걸 많이 저지를 또 하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변준영 선수가 빠진 게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승리팀 선수 인터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입니다.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고려대학교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랜만에 선발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농구 대잔치 전에 부상 당해서 한 세 달 만에 주전으로 뛰는 거라서 좀 뭔가 긴장도 좀 많이 됐긴 했는데 형들이랑 워낙 그 전부터 맞춰본 그게 많았기 때문에 오늘 동국대가 높이가 낮기 때문에 제가 리바운드에 더 참가를 해서 쉬운 득점을 올려서 점수를 빨리 좀 더 벌리고자 했던 게 잘 맞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이제 고려대학교에 높이 있는 선수들이 많이 졸업을 하면서 고려대학교 높이보다는 스피드로 축구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전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종현이형과 상지형이 빠지면서 높이가 낮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 팀 컬러가 감독님께서 올해는 뛰는 농구로 가자고 하셔서 다섯 명 다 전원이 뛰고 다섯 명이 움직이는 농구를 하면서 좀 더 이게 좋은 플레이가 유기적으로 좀 더 움직이면서 그렇게 좋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표와 함께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게 되실 텐데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목표는 일단 안 다치고 다 모든 시합을 다 뛰고 이제 안 다치고 다 승리해서 다 모든 경기를 우승하고 싶고요. 일단 팬분들 응원해 일단 대학 농구에 이제 옛날보다 팬들 인기가 없는데 좀 더 이제 더 많이 보러 와주시고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농구가 더욱더 흥하는데 네,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고려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경기 사실은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려대는 오늘 경기를 승리를 통해서 당국대에게 졌던 그 패배에서 벗어나면서 또 연세대와 함께 단독 2위가 됐고요. 공동 2위가 됐습니다. 네.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변준영 선수가 빠진 공백을 좀 약간 느끼면서 좀 또 연패에 또 빠지게 되었거든요. 네. 다음 경기가 또 한양대의 경기인데 한양대의 경기에서는 또 승리를 거둔다면 또 종이권 싸움에 재밌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또 합니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리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뭐 말씀해주신 방금 박종현 선수의 인터뷰처럼 뭐 대학농구 리그가 계속해서 인기가 얻어가는데 선수들의 그런 노력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박정현 선수가 이제 또 들어오면서 고려대 전력이 또 좋아지는 게 또 오늘 경기에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성균관대가 또 약진을 하고 있는데 상위권 다섯 개 대학이 정말 뜨거운 그냥 순위권 1위 경쟁을 또 펼칠 걸로 기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대학도 이제 상명대와 경희대, 그 다음에 또 이제 건국대와 조선대, 당국대까지 계속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중위권 싸움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대학 농구의 열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의 이재범 해설위원, 오늘 캐스터 이성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